나 근데 그거 하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. 미국인가 뭔데 여기다 그러면 되고 해가지고 길을 들이치더라고 메이저리그 분들은. 해볼래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야신야덕의 박호입니다. 오늘은 모든 야구 호기심을 해결해라 호기심 해결 타임인데요. 저희가 오늘 준비한 호기심은 과연 야구 글러브, 새 글러브를 끼면 야구를 하다 보면 길이 들여진다고도 많이 하잖아요.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엘리트 활동할 때 그때도 그냥 공을 잡으면서 길을 들였어요. 근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잡아야 어느 정도 길이 들여질까라는 그 호기심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야신야덕 글러브 착착이 이건 이미 길이 들여진 겁니다. 길이 들여져 있는 글러브고요. 이거는 이제 섀도우 새 글러브입니다. 저희가 길이 안 들여져 있어서 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 보이시죠? 과연 오늘 몇 개의 공을 잡아야 어느 정도의 길을 들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머신 공을 계속 잡을 거고요. 100km 정도 되는 공을 계속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한번 넣어주세요. 오케이, 가볼까요? 오케이. 오! 아, 들여질 것 같은데? 야 너무 빨라. 오! 야 너무 빨라. 이렇게. 아 잠깐만. 근데 여러분 좀 느려진 것 같기도 한데 몇 개 정도 잡았죠 지금? 오케이. 아 뭐 하냐? 오케이. 아, 너무 멀어. 가까이 있어야지. 오케이. 근데 그 메이저리 그 미국에서 나온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? 뭐 본 적 있겠냐? 팍 여기다 대고 미국 좋아. 코치가 그렇게 길들이더라고 글러브를. 좋다 가자! 와. 근데 아 중간 점검. 아까보다는 조금. 아 이거 완전 새 거예요? 완전 새. 근데 좋아. 너가 좀 받아. 힘들다. 좋아. 요런 거는 뭐 그냥 뭐 껌 아닌가? 원래 들릴 때 이런 거 좋아요. 대고기. 이러면 길 잘 들인 거죠. 이러면 길 잘 들여. 이러면 길 잘 들여. 어때 좀 들어졌어? 순간 한 거 된 거 같은데? 뭘 된 거 같아? 근데 좀 많이 됐어. 되게 많이 됐다. 지지에 나오니까 꽤 많이 됐어. 그렇지. 역시 길 들일 때 길을 좀 공을 잡고 길을 들여야 돼. 오 신기해. 에이. 오케이. 다시. 에이. 오케이. 에이. 다 들였다 이제 진짜. 야 근데 이게 잡으면서 내가 길을 들이는 느낌이 있어. 진짜 많이 들었다. 켜봐. 와 그렇지. 있어? 와 이렇게까지 길 들어? 엄청 많이 들어. 나 근데 그거 하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.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인가 뭔데 여기다 글러브 대고 해가지고 길을 들이시더라고 메이저리그 분들은. 아니 잘 안 아프게 딱 거기다 잡는 거 같지. 해볼래. 미트나 이런 거 좀 허스트 미트나 뭐 내야 글러브도 그렇지만 오씨! 너무 훌려봐. 잡을 만하니까 잡아야 돼, 딱. 너.
이거 찾아봐 있어 내가 유튜브에 본 적 있거든. 오. 오케이 이제 남은 거 한 30개 정도만 마무리로 하고 한번. 아 이거 뭐야 이거 뭐. 아 이게 진짜 스포총잡이라고 해가지고 집중력. 오케이 가자. 예, 두 번째 시간. Let's go. 여러분 일단 다쳤어. 일단 이게 다쳤어. 그러네. 좋아, 나도 껴보자 한번 어떤지. 와. 거의 다 들어. 와. 껴봐, 껴봐. 와. 진짜. 다 들어.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. 글로우 막 땅땅땅 그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. TMB 메이시 와서 한두 번 받으면 돼, 한두 번 아니다 한두 번 다 받으면 다 된다. 진짜 신기합니다. 와 오늘 마무리하자면은 여러분 그냥 머신볼 갖다 놓고 만약에 내가 진짜 마음 먹고 글 드리겠다 서갖고 한 2시간 받잖아요? 헐랭이 돼. 1시간도 필요 없어. 1시간만 받으면 이건도 길 드렸는데 완전히 좀 내 길가에 맞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내가 길가 딱딱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야구장 가서 머신볼 켜놓고 많이 받으면 또 길 잘 드려지니까 오늘은 길을 드려진다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네네. 규식 코치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좀 호기심 야구하면서 이런 거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 있었나요? 뭐 솔직히 오타니 보고 싶죠. 오타니! 야신야덕이 국적을 따지지 않고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오타니 선수를 찍는 그날까지 그쵸.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